저는 문종석입니다. 관현명인 전통예술단에서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세상에 이름만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간다운 문종석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에게 소리는 세상입니다. 막아서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는 소리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소리. 일단 대금을 안 불었을 때도 뭐, 안 불었을 때는, 글쎄요, 뭐, 다른 일을 했겠죠, 제가. 일단.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대금, 지금 현재 불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서 시작했고, 또 내가 평생을 통틀어서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대금인 것 같아요. 그에게 소리는 길입니다. 그는 지금 시간을 찾아가고 마음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김정훈 대금명인의 교습소. 이곳에서 강습을 받는 이들은 대금을 전공하고 있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대금을 불어온 수준급 연주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실함과 실력에선 뒤지지 않는 종석 씨. 네, 종석이의 소리는 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멀리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 10명의 제자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도 종석이의 소리는 제가 캐치를 해냅니다. 종석이의 소리는 그만큼 집중력이 강하고 항상 성의 있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다른 학생들은 시각적으로 눈앞에 뭐가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집중을 잃고 이렇게 헤맬 때가 있는데 종석이의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집중되어 있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이렇게 한 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처음 앞이 보이지 않는 종석 씨를 제자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라리 손가락을 해봐. 디라리 시작. 디라리. 자, 손가락을 너무 많이 뜨면 음이 높 올라가겠지. 조금만 적절하게 시작. 디라리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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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 디리. 한 번만 더 가자. 시작. 디라리 디따 레데. 자, 조사 딱 요 정도 들어갈 정도로 높이 던져야 돼. 그래야지 김이 팍팍 들어가겠지. 자, 시작. 디라리 디따 레데 디랑. 치. 빠르지만 안 돼! 셋!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예,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악보를 이제 이렇게 보면 때 올려놓고 같이 악보를 이해를 하죠. 연구를 하고 서로 공부를 하고 그 악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고쳐나가게 되는 게 그게 공부잖아요. 총수기 같은 경우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동작으로 박을 짚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 해내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이 많죠. 종석이랑은 제가 등을 두들긴다든지 이렇게 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박자를 짚는 뭐 그런 수업이 많았습니다. 스승의 정성스러운 수업만큼이나 제자의 열이 또한 남다릅니다. 받아 적을 수 없는 대신 숨소리라도 놓칠세라 수업 내용을 모두 녹음기에 담습니다. 단출한 종석 씨의 방. 책장을 채우고 있는 것은 소리들입니다. 책처럼 표지를 볼 수도 없고 페이지를 펼칠 수도 없는데 종석 씨는 똑같은 녹음 테이프에서 똑같지 않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가게 든 거는 이제 그동안 레슨 받은 거 이제 공부한 것들 쭉 모아놨고 이거는 이제 뭐 노래 테이프고 이제 뭐 각종 뭐 레슨 받았던 거. 이제 하도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요, 이거 이제, 시간 계신 이제 쥐어보면 알 수 있어요. 쥐어보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손에 이제 잡아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종석 씨의 하루는 대부분 공부와 연습으로 채워집니다. 이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레슨 받았던 거예요. 들어볼게요. 아홉 살 무렵 TV에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에 반해 듣고 불고 다시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스스로 익힌 대금입니다. 뭐 셀 수 없이 듣죠. 이제 뭐 연습하기 전에도 듣고 아니면 그냥 연습 안 할 때도 틀어놓고 이제 그냥 그냥 복습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예. 종석 씨는 말썽 한번 피워본 적 없고 늘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던 건 시간 속에 묻어든 그때뿐입니다. 100일 정도 지나서 100일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사진관에. 사진관 아저씨가 막 딸랑이를 넣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사진관 아저씨하고. 그래서 사진관 아저씨가 아우 애기 잠오는 같다면서 다음에 찍자 이래요.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가니까 건병으로 데리고 가보래요. 그 이제 일단은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왔죠. 시신경 위축증 그래갖고 뇌에서 이렇게 눈으로 오는 신경이 아주 약하대요. 아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맞이한 세상이었고 종석 씨는 그 세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7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 맹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먼저 웃어준 아들입니다.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열이면 열 다 그러잖아요. 열이면 열 다. 예.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장애인 진단을 받았는데
장사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인 눈하고 다르잖아요. 일단은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안 쳐다보니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돌아왔다가 한 번 더 쳐다보는 게로 자꾸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처음에 마음이 아팠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장애를 가진 애라 동정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시선들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어도 흔히 하는 말로 조금 불편할 뿐인데, 조금 불편할 뿐인데 사람들은 막 동정을 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마음 아프죠. 너무 착한 것도 마음 아프고. 너무 남을 배려해주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그런 게 마음 아프죠. 아늑하게 감싸오는 공기와 소리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닌 철은 중석 씨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따로 뭐 어떨 때라기보다는요, 그냥 절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그럴 때는 이제 그 이제 절을 찾아갔죠. 번뇌망상이 헛된 뭐 번뇌망상들이 싹 그냥 쏟아지죠.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제일 행복해요. 만진다고 한다면 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소리를 어떻게 만지냐 그러는데 귀로 만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지듯이 귀로 소리를 만지고 쓰다듬고. 귀로 소리를 이렇게 느끼니까 귀로 통해서 귀로 이렇게 소리를 만지는 거죠.
자연의 음계로 매일 다르게 연주되는 하루. 22살 종석 씨는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수요일이면 김천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말끔하게 채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투정이나 어리광도 부리지 않고 훌쩍 커버린 아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이렇게 혼자 멀리 보내야 할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느껴집니다. 도착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고 이렇게 갈 때마다 좀 걱정이 사실 조금 되시죠? 네,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올 때까지 걱정이 가면 이제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7시 12분에 대전 천안사 광명 서울 가요. 그러나? 가요.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매표소에 계셨잖아요. 네, 매표소에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또. 여도 공익이 있어요? 우리 역은 없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예, 우리 여기 이제 오시고 항상 또 요 열차 이용하고 하시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익숙하죠. 뭐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좀 이제 친분도 생기고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 갈 때도 여기서 가고 거의 예.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항상 감사드리죠. 기차를 타고 매주 서울로 다닌 지 1년. 편안하고 익숙해진 길입니다. 기차 안에서는 주로 라디오나 음성책을 들으며 잠이 들곤 합니다. 1년 전 김천을 떠나 서울로 향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한 뼘 한 뼘 세상을 짚어가는 종석 씨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두려웠죠. 왜냐하면 공기도 다르고 이렇게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이제 적응하는데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거대하고 복잡한 공간. 헤아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
소리들은 질서 없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수없이 지나치는 발걸음들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물러서고도 싶었지만 단 한 가지 바람이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대금으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종석 씨의 직업은 국악단원입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대금을 연주하고 있지요. 1년 전에 창단된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관현이란 관악기와 현악기를 일컫는 말로 우리 국악을 뜻하며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숙련된 기량을 지닌 시각장애인 국악인들이 지난해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단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관현맹인 예술단 예술감독을 제의받았을 때 사양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났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데리고 음악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양을 했는데 그럼 오디션에 한번 참석을 해보자. 그리고 오디션에 그 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이 음악은요,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한도 있고 슬픔의 한도 있고 기쁨의 한도 있는데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한 이게 있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관현맹인 예술단 단원들이 연주를 하면은 마음 속에 와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시각장애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국내 굴지의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유명 국악단에서 활동한 실력자들입니다. 음악에 대한 고집과 자존심만큼은 최고라 자부하는 이들. 가장 어린 종석 씨는 이런 선배들이 어려우면서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들과 함께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이분들이 앞이 보이는 정한인들과 틀린 점이라면은 집중력이 좋고요. 암만 해도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듣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성실한 거죠. 관현맹인의 역사는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600여 년 전 조선 음악사에 빛나는 업적을 이룬 임금 세종 곁에는 박연이라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이론과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각장애 음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맹인들이 앞을 볼 수는 없어도 소리는 살필 수 있으니 궁중 악사로 삼을 것을 임금께 아뢰입니다. 또한 그는 시각장애 악사들이 더욱 음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녹봉과 품계를 올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임금은 이러한 박연의 상고를 받아들입니다. 박연도 그 당시로서는 유명한 그런 요즘의 대금 연주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학원 제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요즘으로 치면은 장애인의 복지 차원도 되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더 훨씬 다른 평상인보다도
그런 이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관현맹인 제도를 쭉 뒀고. 관현맹인은 궁중음악기관인 장학원에 소속돼 주로 왕비와 공주 등 궁중 여인들이 주최하는 내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관현맹인 제도는 몇 번 폐지되기는 했지만 조선 전 시대를 거쳐 고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라진 관현맹인. 100년이 지난 뒤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있는 시각장애 국악인들이 모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을 창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최초고요. 사실은 그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이전에 저희 관현맹인 연주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단을 재현하는 의미로 창단이 되었고요. 저희는 불과 이제 1년 시작 했지만 이미 대만에는 20년 전에 창단한 연주 시각장애인들로 된 연주가 크게 발전되어 있다는데 저희는 비록 1년이지만 앞으로 10년 이내, 20년 이내에는 일반 국립국악원이나 뭐 시립예술단 이상으로 가는 인원을 확충해서 시각장애우들만으로 된 큰 악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10여 년이 앞서 시각장애인 전통음악단을 창단한 대만. 전국 관현악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고 국가기관과 기업 등에서 수없이 초청되고 있는 미아오인 웨지 국악단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우수한 실력을 가졌어도 기존 악단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은 스스로 모여 국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가음악당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정기 공연을 하며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妙音乐及国乐团은 西元2000년 成立的 那我们成立的团员呢，多半都是视觉上眼睛不方便的团员，就是有障碍的哈。那我们组成的人都是在大学念书的时候，是属于学长啊、学弟或学姐学妹的关系。那毕业之后呢，我们因为有共同的理想目标，希望能够继续从事音乐工作，所以我们就组成了这个乐团。 미아오인 웨지 단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로 연주가들입니다. 각자의 음악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여 합주와 공연을 합니다. 이들의 처음 목표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들이 향하는 것은 음악예술가로서 폭넓고 수준 높은 음악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음악을 계승하면서도 영화음악이나 세계민속음악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한국에서 온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악기가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이라는 악기인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나 오케이스 저희마. 아, 네. 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예. 我觉得我自己本身也是吹笛子的，可是我觉得这个实在是比我们笛子难太多，因为它真的其实本身也很粗，然后演奏起来实在是头晕、很吃力这样子，实在是有点辛苦这样。 네, 저희가 대금 연주곡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괜찮으실까요? Okay, okay, 我想听。
소리는 경계를 허뭅니다.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문종석의 연주가 아니라 문종석이 연주하는 한국의 대금 선율입니다. 我真的非常惊讶，原来刚刚那位就是我们在影片里面看到这个，他今年才23岁，而且他本身也是一个视障者。那我也觉得很兴奋，就是如果有机会的话，希望可以跟他合作。然后我觉得我们大家可以好好交流交流这样子。 그리고 야오인 외지 국악단은 우리에게 대만의 전통 소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수요일에 와서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생활하는 종석 씨. 간밤에도 역시나 수업을 복습하다 잠든 모양입니다. 종석 씨는 예술단의 막내이자 유일하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단한 자취생입니다. 주말에 김천 집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는 합숙소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합니다.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겠다 싶을 정도? 근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늦지 않기 위해 시각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문종섭입니다. 여기 신림동 570-23번지고요. 여기서 신로암복지관까지요. 네, 자동 접수 좀 해주세요. 네, 좋은데 강 조심하십시오. 네. 종석 씨의 아침 준비가 다른 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않는 침착함의 대가인데 오늘은 차림새부터 몇 번이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종석 씨의 분신 대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종석 씨와 혼연일체를 이뤄야 할 대금. 기운을 불어넣듯 정성스레 쓰다듬어 줍니다. 서울대학교 거기 임재원 교수님께 이제 테스트 받으러 가는 일정이 하나 잡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좀 단정하게 입는다고 입고 왔는데 어떻게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녁에 뵙겠습니다. 예. 실력을 검증받으러 가는 길. 교본처럼 들어왔던 대금 소리. 오늘 그 앞에서 직접 연주를 하게 됩니다. 실로암 복지관 가세요. 네. 네.
받을게요. 예. 그때 고등학교 때 우연히 CD를 이제 구입을 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금 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했죠.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니까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런 것을 감안했을지라도 뭐 분명코 그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테크닉을 이렇게 그 뽑아내는 그러한 그 힘이 뭐 아주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도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강력한 그 어떤 칭찬보다는 당부의 말이. 사실 혹독하게 다그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 가르침엔 종석 씨가 대금을 불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대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종석이 입장에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내는 악기. 그게 1차겠죠. 2차로는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연주할 때 그 뭐 아름다운 뭐 산천 경계를 본다든지 그 선율 속에서 그 뭐 옛 그 선지자들의 그 어진 마음씨를 엿본다든지 그러한 그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 더 강조해 주고 싶은 말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라. 그럴 수 있도록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소리가 닿는 곳은 결국 마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밝히는 소리. 종석 씨와 대금이 하나 되어 가는 길입니다. 예술단 타악 선배들의 합주 연습이 있는 날이라 종석 씨도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강원 도립 국악관의 악단과의 협연. 선배들의 소리는 기울거나 눌리지 않고 장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건 없었어요. 일반인하고 그냥 뭐 틀리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그냥 같이 연주하는 그냥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음악은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종석 씨는 지금 그 길에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안마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직업 훈련을 통해서 하는 자격증, 그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요. 안마사로 과연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음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과연 안마사를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막 관객들 앞에서 어떤 막 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슬펐던 때론 기뻤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금 소리로 표현해서 슬플 땐 슬프게 또 행복할 땐 행복하게 기분 좋을 땐 기분 좋게 이렇게 그 소리를 그냥 찾고 싶어요.